강서구가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제설 대책을 추진합니다. 구는 모든 제설 장비를 점검하고 간선도로와 비탈길 등 취약지점 464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출근길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과 간선도로 보도에 보도 전용 소형 제설 차량 2대를 운행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밀접한 보도나 도로 등 8개 구간에는 원격 자동 염수 살포 장치 29대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해당 구간은 CCTV가 설치돼 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상황실에서 자동 염수 살포 장치를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강설 시 초기 제설 효과가 높습니다. 이와 함께 폭설 시 초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주민 제설 기동반을 운영합니다. 각 동별로 구성된 120명의 기동반은 제설 취약 지역에 투입돼 신속한 조치로 결빙 지역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또 상가 밀집 지역과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가판대 주변 10곳에는 빗자루와 제설삽 등이 담겨있는 무료 제설 도구함이 설치됐습니다. 제설재는 친환경 제설재로 비축해 보행자 불편과 도로 파손, 시설물 부식 등을 최소화하는 데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양천구,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올겨울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